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계획도 세우셨나요? 아니면은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든지 어려워서 그냥 뭐 방콕을 하시려나? 아무튼 오늘도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꽤 쌀쌀하니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 단디 입고 다니시고, 자, 지띠들은 예님이 그리워지는 날이에요. 마음이 허전한 날이고, 좀 뭐라고 할까?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게 많이 좀 오늘은 그리워지는 날이 아닌가 싶은 날이에요. 생각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생각하시는 거? 그렇지만 조금 빨리 탈피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소띠들은 휴식은 무한리필이다. 무한리필, 에너자이너. 하지만 아유 또 쉬는 분들은 또 무한리필로 쉬시겠지만 휴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네요. 힘차게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범띠는 알아야 할게 너무 많고, 또 뭐라고 할까? 좀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너무 내가 또 너무 또 박식해서 너무 또 잘났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은 신중히 하셨으면 좋은 날이 되겠어요. 토끼띠들은 내 팔자는 왜 이러나 신세한탐. 신세한탐 하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평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시간은 금이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은 금이 한 시간을 쳤을 때만 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한 시간에 내가 단 시간인 경우가 한 시간만 하겠어요. 한 서너 시간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잡았다고 쳤을 때, 그럼 그한 시간이 얼마예요? 만 원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또만원못 벌어서 손해지. 2만 원이 가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할 시간에 내가 뭐라도 정말 찾아서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좋겠으면 좋겠고, 용띠들은 원망과 탄식을 할 시간에 더 열심히 좀 이렇게 뛰어보는 게 어떨까요?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물론 뭐 노실 분들은 노시고, 또 일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 날이 되겠고요. 뱀띠들은 조금 좀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옛 이야기를 하면서 술 한잔 아니면 차 한잔 다과를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굳이 뭐 멀리 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은 이렇게 지인들과 술 한잔 가볍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좀옛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 그때 그랬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 날이에요. 말띠들은 오늘도 어제의 일상이 따라와요. 잘못하면 관제수도 비치는 형국이에요. 오늘 토요일이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 관제 12송사가 있는 날이에요. 이거는 특히 사업자들한테 많이 그런 날이 오늘 해당되는 날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어제 일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하루는 그냥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부득이한 경우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조금 몸을 사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띠들은 어때요? 목적지에 도착하셨나요? 어저께 밤에 출발하신 분들은 벌써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고, 또 어머나 세상에 내가 보니까 벌써 바베큐 준비를 하고 계시네. 오, 즐거워요. 즐거우고, 파티나, 뭐, 당구, 뭐, 골프. 참,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날씨도 또, 쌀쌀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해맑아요. 운동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고, 또, 원숭이, 사고 여파가 커요. 왠지, 사고 여파가 커서, 뭐, 하긴 뭐, 내가 뭐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냈겠어요? 하지만, 예고 없이 오는 게 그런 사고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말이라도, 오늘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튕기지 마세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튕기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닭띠는, 아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니, 아직까지도 싸우고 계시나? 싸움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제 귀에까지 들려요? 그만들 싸우시지. 아유, 참.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물론 여자도 남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서로가 그러시겠지만, 그만하세요. 이제 화해하시고, 오늘은 즐겁게 쇼핑이라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인이 됐던, 뭐, 부부가 됐던, 쇼핑도 해보시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그래도 뭐 마음 즐겁게 생각하시고 뭐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띠 즐거우신가요? 저도 부럽다. 정말 부럽네요. 거시기 뭐시기 뭐 홍야홍야 해도 괜찮은 날이에요. 오늘은 그냥 어디 저기 섬으로 연인을 데리고 가서 뭐 즐겁게 뭐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좋다 소리가 나와요. 행복하세요. 다음에 돼지띠 주말만 아니면 마무리 지을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주말이 껴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일이 딜레이가 되는 날이 되겠어요. 하지만 주말이냐 어떡해요. 뭐 세월을 뭐 월요일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간에 조금 좀 어떡하지? 그분이 오늘 약속해놓고 여행을 가버리셨네. 아유, 어떡해요. 기약하세요, 다음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로 봐서는 토요일만 아니라면 성사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성사 되겠죠? 자, 오늘도, 참고만 하시고, 또, 어머나, 그 말이 맞았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즐거운 주말, 자, 시작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